빅배트는 항상 저약까지 치고 한 분들 계시죠? 아시는 분 같이 따라 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난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이 뭐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고향 같은 친구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처럼 예, 그리두기 잘 하시고 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십니다. 예, 여기는 오픈된 공원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 상황이라서 잘 방역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저희들 버스킹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시다가 저희들 여기 가게에 상품으로 말 조금 안내드릴게요. 포도가사하고 땅콩 가자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젤리하고 누룽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강제는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좀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윤슬 공연단은 의왕시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기서 버스킹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매주 주말 토요일을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나치시다가 좀 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잠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분 모시기 전에 노래 한 두 곡 더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일장 춘몽이라.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가는 것은 매 마찬가지인데 무엇담시 그렇게 아둥바둥 다툼에 산단 말이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제 연설 공연단에 각기 재능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부르면은 박수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내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오가는 인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떠날 때는 모두 마찬가지인데 쌀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에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들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들 번창하시길 여기 있는 각설이가 빌겠습니다.
누구? 쌈장아. 보고 싶어요. 언능 오세요. 어차피 떠날 당신인 것은 눈물을 잃고 오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기는 눈물에 젖었을 뿐이야. 굉장히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좋은 날씨네요.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추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양념맨 쌈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봉이